마태오카천단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은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지어 올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 물과 같다. 그 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전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은 가려내어 울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룬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은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엿것도 깨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은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찬매 예수님, 오늘 연중 제10진주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어느 날 땅을 갈다가 아마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그는 보물은 잘못 떠놓고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처분하겠지요. 이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가져다 팔까요? 평소에 아껴두었던 소중한 물건은 아까우니까 잘 모셔두고 다른 것들은 먼저 팔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소중한 것부터 가져다 팔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가장 값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다 팔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안 유지를 위해 가족들에게 조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은 마련하기 위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돈이 된 만한 건 다 팔아버리고 땅을 입고 달랑 입고 있는 옷 한 번만 남았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하겠지요. 가족들까지도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라는 밭에 엄청난 보물을 묻어 놓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 땅을 파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태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귀찮다고 땅을 흘리려 하지 않은 채 그저 편한 것만 자신 때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보물은 만나기 위해 땅을 분력하며 땅을 파는 시간이 기도와 미사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에 된 10분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매일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때 우리의 시선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만나게 된 기쁨과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은 행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가 힘겹고 귀찮은 희생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건에서 차를 타고 하늘을 가는데 자유금이 아까워 보통차를 타면 30시간은 곱박합니다. 하지만 두 배 이상의 돈은 써서 비행기를 타면 3시간 뒤에는 하노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은 지불했기에 그 사람은 이 여유 있게는 놀라 다니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주머니에서 마치어 나가는 돈만 보면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여유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기찰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한 사람만이 시간의 여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내 시간은 쫓겨야 하고 귀찮다는 것만을 보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그 깊은 풍요로움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기도를 선택한 사람에게 기도 시간에는 힘든고 귀찮은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기 차이가 말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이지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에게 주어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연연해 하는 그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만 보면 하나같이 아깝겠지만 멀 것 아닌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질 어마어마한 보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기쁘게 그것을 내려놓고 보물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 인독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십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무엇을 정했을까요? 자식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무명예, 건강 이런 것들은 정하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저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조차 없는 분별력을 반하고 정합니다. 단 한 분 물인 기회는 이렇게 난리다니 참 멍청한 짓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정했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삶의 젖자리에 두었기에 그는 무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뜻이 하느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오는 일하는 마태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그 보물은 발견하지 못할까 봐 말씀을 통해 양심의 소리를 통해 또 우리의 이웃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금 땅을 파는 수고를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엄청난 보물은 거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땅을 팔 생각을 하지 않는 뿐 아니라 그렇게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조차에서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물은 알아본 사람에게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땀을 흘리며 땅을 파는 그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보물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땅을 파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노동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힘든 게 땅을 팔아 하는 자신이 조차해 초라해 보이고 미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하루 속에 담긴 그 엄청난 보물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땅 위에 떨어진 감 하나 주워 먹기 위해 삽을 내면진 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보물은 찾을 수 없고 견국 설렘임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매일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아닌 그 고통과 자증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복음에서는 자신만의 틀에 사로잡혀 하느님께서 주신 보물은 알아보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내 안에 담긴 보물은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정하며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아멘.